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중에선 해경 초계기와 헬기가 달려갔고 해상에선 경비정 1, 2, 3정이 출동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이거 보면 빨리 연락 좀 해줘. 제발 무사하게 가란다. 사랑해. 그날 나올 때 서해 바다가 너무 깜깜했거든. 그날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났지. 나도 손주들이 많고 내 손주가 안산에 한국 예술대학 다니고 있거든. 그러니까 안산이라 하면은 손주들도 생각나고 이 어제 오늘 날이 흐리니까 걔네들이 더 생각나. 내 손주가 있으니까. 그리고 걔들이 살았으면은 딱 우리 손주 또래네.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가슴에 묻고 생각하니까 고히 조용히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하늘나라에서라도.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. 근데 사람들이 매스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4월 16일에 항상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. 대한민국의 한 성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같은 거. 그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좀 무감각하게 넘어갔던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.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비슷한 또래인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더 슬펐죠. 똑같은 학생인데 저희는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못 느꼈어요. 그 전이랑 후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다고 말만 해놓고 안 바뀌는 것 같아서 꿈 펼칠 나이에 꿈도 뭐 펼치고 가버린 게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.